줘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 백을 제가 최근에 이 광장시장 가서 끈을 달았거든요. 그리고 자기 끈 같아요. 그쵸. 네. 너무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요 백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춘 룩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골드 트렌치인데 이 신우 거 너무 옛날 거라서 네. 핏이 너무 딱 맞아요. 아, 원피스인 줄 알았어요. 아, 트렌치 코트예요. 네네. 그냥 짧은 랩스커트를 입었고 원피스처럼 보이게 하려고. 원피스인 줄 알았어요. 네. 신발은요? 아, 신발은 이거 20년 전 미우미우 플랏인데 여기도 네. 이제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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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 잠깐만요. 모자를 못 찍었어요. 아, 네. 골드. 네네네. 네. 그다음 이제 뭘 걸칠까 했을 때 이제 또 너무 파카 같은 거 걸칠 순 없으니까 네. 두꺼운 자켓, 겨울 자켓. 너무 예뻐요. 네. 헤링본이 너무 예쁘고 저는 이 뒤에 비조가 네. 이 컷이 너무 예뻐요. 네네, 여기 디테일도 있고요. 네. 네. 남성복 마에스트로예요. 네. 별로 좋아하는 브랜드는 아닌데 네. 원단이 좀 괜찮고 네, 어깨랑도 너무 예쁘세요. 네. 그래서 이 백에 다 안 들어가서 백이 하나 또 있어요. 지금 어쩔 수 없고 오늘 스타일 너무 멋지세요. 고맙습니다. 포즈 하나 취해드릴까요? 네, 포즈 하나 취해주세요. 포즈는 그냥 오늘 뭔가 짝배 입고 오신 느낌이 있는데요? 네, 오늘 조금 네. 고급스러운 옷으로. 아, 고급. 네, 일단은 샤넬 백을 드셨고요. 그 왜 안 매시고 그렇게 들고 계시나요? 네, 약간 이제 끈에 문제가 있어서요. 근데 예쁘게 클러치처럼. 그럼 옷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좀 벗어볼게요. 네네. 원단이 네. 모직인데 메탈이 섞여 있어서 되게 네. 반짝반짝해요. 네. 디테일도 예쁘고. 네네. 이 원피스의 포인트는 네. 잘록한 허리와 요 날개. 예. 이게 도대체 언제적 옷인 거죠? 기억도 잘 안 나는 굉장히 오래된 옷인데. 네. 뒷모양이 예쁘구나. 네. 네네. 오래간만에 진주 목걸이. 네. 네. 밑에 백조는 뭐죠? 스와로브스키예요. 그 요즘에는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목걸이를 여러 개 한다 그래서. 그렇죠, 네. 네. 겉에 자켓은. 캐시미어 네. 이중직이라 요즘 이런 날씨에 입기가 너무 좋아요. 아, 네. 그쵸. 또 고급하면 캐시미어죠. 네. 이렇게 민크 네. 트리밍이 있어요. 네. 부츠는 산 지는 5년 됐는데요. 두 번 신었어요. 아, 두 번 네. 이게 다 스판이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벌써 피곤하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러면 고급지게 입으셨으니까 포즈 하나 부탁드릴게요. 전형적인 전형적인 사모님의 모습. 근데 매치를 그래도 감각적으로
오우. 안녕하세요. 오늘 뭔가 좀 분위기 있으신데요? 가을에 춤추러 나온 여자입니다. 아, 지금 겨울인데요. 아, 그렇구나. 네. 겨울이네. 아니, 근데 이거는 그때 이태원에서. 네, 이태원 로드샵에서. 예. 굉장히 좀 찡박히고 강한 그런. 네. 예. 또 안에는 또 그거랑 콘트라스트로 뭐랄까? 자연주의? 네. 부산에서 네. 놀러 갔다가 네. 국제시장에 네. 구제 파는 데서 샀어요. 그래요? 근데 확 좋진 않은데 재미있어서 샀어요. 조합이 여러 가지로 되더라고요. 아, 이걸 풀면 그렇게 됐고? 예, 약간 그러면 여기다도 할 수 있고 약간. 아, 이렇게. 얼마에 구매하셨어요? 만 원 중반대 초중반대였죠. 바지는 유니클로예요. 그리고 고터에서 산 네. 그다음에 반 스타킹이 편하다고 추천해 네네. 주실 때 검정색이랑 흰색을 샀는데 네, 전문 용어로 레그 워머. 아, 네. 그 의외로 약간 좋더라고요. 아, 나도 살 걸 그랬네. 레그 워머. 이쁘다. 양말만 신으면 좀 맴매할 때 그냥 하나 더 신으면 치마 입을 때도 그렇고 편해지고. 아, 근데 나는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신으면 되게 포인트 되고 이쁠 것 같아요. 요 스트라이프가 이뻐가지고. 네. 오늘 그 뭔가 좀 남다른 짬뽕 룩을 하셨는데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거지. 메이드 인 이들리인데. 아, 이들리. 던롭 남성복. 네. 네. 이 안에는 좀 이따 벗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얇은 거 실크 블라우스를 입었고 또 그 안에 오폴라 입고 그 안에 또 나시 입고 이렇게 해서 단단히 입었고요. 레이어드를 많이 하셨군요. 네. 제가 요즘에 겨울 코트 안 입고 좀 가벼운 아우터 입는 그런 룩을 하기 때문에 안을 좀 단단하게 입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주름 스커트는 약간 릴렉스한 핏으로 와. 보토 빈프라임에서 산 밑에는 이제 밤색 기모 레깅스 고터에서 산 양말 아름다운 가게에서 산 세컨핸즈 운동화 완전 예뻐요. 운동화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냥 좀 가벼운 릴렉스 룩이랄까? 네 한번 그 포즈요? 네 굉장히 멋있으신데.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아주 일단 옷 좀 볼까요? 네, 보세요. 아니, 어디서 이런 자켓을 사신 거예요? 밀리오레였을 거예요. 아마. 오케이. 아마 거기였을 것 같아요. 아, 가격 꽤 했을 것 같아 이거.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살려고 했던 디자인과는 많이 달라서 네. 이걸 안 살려고 했는데 네. 그 가게 사장님이 굉장히 수완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입으니까 손님 오시라고 하면서 할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샀는데 만족도가 커요. 따뜻하고. 아니 이거 꽤 비싸겠어. 안에 지금 내 이게 이걸 또 탈을 또 뜯어주고 했어 털을. 아 꽤 저기 공이 많이 들어간 옷이에요 지금.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붙이고. 바지랑 한 벌이에요? 몇만 원. 아 이거는 제가 원래 있던 바지예요. 아, 두 개 세트인 줄 알았어. 그쵸. 세트? 그래 보이죠? 세트 같은데 딱. 이건 APM에 있는 좀 특이한 옷 많이 파는 집이 있어요. 그 집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20살 때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제일 먼저 익숙해진 곳이 동대문이었어요. 워낙 옷을 좋아해가지고. 온라인을 제가 사보니까 옷감 같은 거랑 색감이 너무 다른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나름 미니멀리스트라서 하나를 사더라도 마음에 드는 걸 사서 오래 입자 주의라서. 근데 스타일은 맥시멀 스타일이신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제 옷장을 보면 놀래요. 평소에 너무 제 스타일을 보면 옷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옷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옷이 이거밖에 없어? 그럼 보통 이렇게 좀 튀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나요? 그게 이제 어릴 때는 그랬어요. 20살 때 이럴 때는 막 튀지 않는 옷을 입고 밖에 나간 적이 없을 만큼 그 지하철 타는 사람들 다 나 쳐다볼 정도. 안 변하신 것 같아. 근데 나이가 들어서 40대니까 이제는 이제 사람들 속에 묻히는 이제 그 평화로움과 즐거움도 알게 됐어요. 네. 근데 가끔 이렇게 이런 거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네. 좀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오늘 룩이 굉장히 멋있는데 멋진 포즈로 한번 마무리 좀 네. 부탁드려요. 저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 저는 배우 단테라입니다. 네.
패션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야죠. 빈티지 느낌이에요. 빈티지 느낌인데 이 잠바는 90년대 엠포리오 알마니 엄마 입고 나 입고 네, 원래 이 색깔인데 가죽이 벗겨진 거 이렇게 이렇게 오래 입은 가죽의 멋. 이게 좀 이렇게 약간 타이트한 바이커 느낌의 그래서 바지는 또 약간 좀 헐렁하게 추우니까 또 안에 이렇게 입고 받고 그다음에 이제 안에는 따뜻하게 이렇게 안고랑 입어줘. 또 캐시미어 조끼 입고 그 안에 또 히트텍 해 떨어지면은 또 여기 정수리도 춥거든요. 퀼팅 돼 있는 코듀로이 모자 해서 어쨌거나 전체적으로는 좀 성수 나름 성수 느낌. 바이브 맞아요. 네, 성수 바이브. 아 멀리서 봤을 때 딱 성수였어. 아 그래요? 찍는다고? 예, 네, 여기 멋있어서 여기서 찍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 옷이나 사러 와. 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옷 몇 개 없어. 찐이네. 어. 완전 찐인데, 여기. 근데 수입인가? 유명한 브랜드는 비싸도 그렇게 사 입는 거예요? 그렇죠. 어. 취향에 맞으면 사 입죠. 여기서 일본에서 아, 수입품. 아. 안녕히 계세요. 네. 어디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이거는 브랜드를 한번 까지고 가야 되는데. 아 그래요? 에디 바우어? 아 뭐라고 하던데. 솔직히 아직. 저도 잘 모르는 네, 프리미엄 퀄리티 구스다운. 네. 색깔이 예쁘다고 아들이 이게 빈티지를 좋아해요 저희 아들이. 아 이게 빈티지예요? 네. 그래서 그런 옷을 잘 사요. 아, 단추도 굉장히 빈티지하다. 네. 근데 소재나 이런 게 굉장히 요즘 느낌인데 소재는? 이불 하나 두르고 나온 느낌이었어 오늘. 너무 이뻐요. 네, 예쁘더라고 우리 아들이 입은 거 보니까. 네, 그 거기다가 밑에 흰 바지를 입으셔갖고 눈에 엄청 대. 눈에요. 아, 근데 되게 브랜드 것 같아요. 가방 솜치. 솜치가 예뻐서 샀는데 네. 이거는 그냥 인치님께서 디자인해서 파는 인스타.